자, 오늘의 메뉴는요. 자,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GS25 신메뉴편입니다. 자, 편의점에서 일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대요. 자, 일본 여름도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후쿠오카하고 오사카인데요. 네, 거기 지방을 필두로 한 GS25시의 신메뉴가 여러분들 출시를 했습니다. 자, 명란구이. 네, 여러분, 여러분들 후쿠오카에서요, 명란구이라는 안주를 많이 파는데, 우리나라 이자카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 이 안주가 인기가 많아요. 이게 여러분들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3,000원에 팔고 있다고 하는데, 이 명란구이 좋아하시는 분들, 마요 소스에 콕 찍어가지고, 완전 진짜 여러분들 사케. 소주 안주의 제일이거든요. 요거 여러분들 새로운 안주로 제가 또 리뷰를 해드릴 거고, 여기에 발붙여서 친구들 또 여러분들 오사카 하면은 예, 야끼교자가 유명합니다. 자, 이 야끼교자도 GS25에서 신메뉴로 예, 직화로 구운 야끼교자, 뭔가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얼마나 이펙트한가, 이 먹킷리스트 출처로 해서 오늘 깐타피아가 여러분들 예, 소개를 해볼게요. 이 페이스북의 먹킷리스트 사이트에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갖고 와봤어요.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. 자,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GS25의 두 가지의 메뉴, 예, 야끼교자하고 명란구이입니다. 자, 가격은 여러분들 지금 이 명란구이는요 내일까지인가 생방 기준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예, 3,000원에 팔고 있어요. 그러니까 두 개에 두 세트에 3,000원인데 양이 상당히 장렬이죠. 그 대게딱지장 있던 코너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밥반찬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지금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데워왔는데, 원래 차게 해서 드시는 게 원칙인데, 저는 혹여나 비릴까봐 15초 정도만 구이라서 데워왔다는 거. 그리고 이 마요소스는 아까 보신 대로 레몬 마요소스라고 들어있는 거고,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야끼구자인데, 이거는 여러분들 3,500원으로 냉동 코너에 GS25에서 오사카의 뭐 명물이라고, 그놈하게 이렇게 장엄하게 뭔가 설명을 해놨어요. 이거 한번 먹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리뷰해드릴게요. 야중에 라이키님 10개 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음료수 이렇게 깔끔하게 따라놓고, 예, 이렇게 아들아 생겼어. 한 1분 30초 데우면 된대요. 이게 야끼교자. 예, 여기 보시면은 약간 구운 느낌이 나는데, 원래는 그냥 먹는 건데요. 제가 15초 정도 데워왔는데, 원래 그냥도 구워있어요. 차게 해서 드시는 게 좀 더 밥반찬에는 맛있다고 하는데, 일단 좀 구워왔습니다. 예, 두 가지 방법으로. 아, 명란 이거부터 먹어볼게요. 요거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는 명란구이가 생소할 거예요. 예, 명란젓을 그냥 구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예, 요거를 마요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. 이렇게 알이 알짜죠. 예, 여러분들 알이 상당히 알쳐 있는데. 진짜 고소해. 발기전 재미없어. 그런 성드립 좀 치지 마. 강퇴해주세요. 성드립 하는 애들. 진짜 더럽게 한번 웃겨보려고 개 족질할 떠네. 하나도 재미없어. 가서 그냥 야동 가가지고 딸딸이 날까? 여기 다 어른들이야. 재밌는 줄 아나 봐. 아까부터. 개 쌉드립을 또 웃겨보려고 봐라 그랬는데. 씨부랄 새끼. 이게 여러분들, 이 작가에서 우리나라 안주로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은, 오이를 채 썰어서, 이 마요소스하고 명란구이하고 같이 곁들여가지고 먹으면은 아보카도나 상당히 맛있어요. 예, 정말 맛있는 술안주예요. 예, 50개 감사합니다. 효자도 한 번 더 먹어볼게요. 나쁘진 않아. 나쁘진 않는데 3,000원 내고서 이렇게까지 먹을 안주인가 싶다. 근데 원래 명란 자체가 좀 비쌉니다. 이번에는 효자. 네,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는데, 깐따 예뽀 4개 감사합니다. 제 간장은 준비한 거고 간장 없어요 원래. 여러분들 오사카 지방 느낌 나네요. 다른 만두보다 상당히 여기에 고기가 꽉 차 있어요. 약간 기름진 고기 느낌이 있는데, 제가 일본 여행을 많이 갔다 왔는데 오사카 교자 느낌이 나긴 하네요. 네. 겉도 더 바삭한 것 같아요. 일반 만두보다는 훨씬 일부러 바삭한 느낌을 살린 것 같아요. 요거 만두 참고로 나쁘진 않은데요. 기존 명란구이는 제가 아는 맛이라 뻔한 맛이고요. 약간 창렬 느낌이고,
요거는 생각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. 어떤 페이스북에 보니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는 표현이 있는데, 3,500원에 비해서는. 근데 원래 교자 비싸요. 일본 가서 먹으면은, 조그만한 거 이렇게 한 세트에 거의 타코야키 값 받아야 돼요. 3,500원 받아. 이렇게 해서. 다시 한번 여기 고기. 이 우리나라 만두하고 좀 틀리게 허연 고기들이 많죠. 좀 담백한 느낌. 완전히 그럴싸하진 않은데 비슷한 것 같아요. 피엑스에서는 800원인데 너 가가지고 군생활에 시브랄로만 막 말뚝 박어 임마. 지금 GS25 그냥 설명하고 있는데 피엑스 드립을 외쳐. 너 맞다시로 또 들어 맞을래? 어, 나도 현역 나갔다 왔어. 시브랄로만 그냥 군생활 그만 그냥 여기에서 뭔 얘기만 하면 해병대 드립치고 뭔 얘기만 하면 군부심 부리는 새끼 술맛 떨어지게 적당히 해라. 차라리 여자 얘기를 내. 여자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금토일에 그냥 순대국밥 4시에 정모하는 새끼야. 어, 또 그럼 진짜 여자 없어. 시브랄로마 형 말 들어. 어떤 새끼인가 조용히 해라. 그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예, 네, 진짜 저는 생각보다 이만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거 지금 밥이 없고 술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네. 교자 느낌 물씬 나요. 일반 만두하고 완전 틀려요. 예. 네. 이거는 솔직하게 그냥 먹으면 안 돼, 얘들아. 이게 가장 우리 어린 친구들이 궁금할 건데 술안주야. 어, 술안주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잘라가면서 이렇게 먹는 느낌인데 그 정도의 퀄리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걸 간장에 왜 찍었죠? 예, 간장에 찍는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. 마요 소스에. 진짜 맛있어요. 진짜 이거 술안주야. 한 번쯤은 드셔볼만 할 것 같아요. 밥하고도 비벼 먹는 느낌이야. 밥하고 그냥 얹어서 먹는 느낌이고 그렇게 막 부드러운 느낌은 아니라 구이기 때문에 네, 밥반찬으로는 손색이 없는데 다만 우리 친구들이 청렬이라고 할 수는 있다. 하지만 명란이 원래 비싸다. 맛있는데? 아 진짜 맛있어. 이거는 진짜 먹어봐야 돼 친구들. 이자카야에서도 많이 팔 거예요 여러분들. 한국에서도 명란 엄청 짠 거 아닌가. 구이로 먹으면요 짠맛이 좀 감소가 되고 이 마요소스하고 개인적으로 여기에 여러분도 그 오이를 같이 채서 아, 오이를 동그랗게 해서 채를 썰듯이 해서 같이 드시면은 상당히 상큼하니 맛있어요. 예, 어디 뭐 놀러 가셔서 펜션 같은 데 가면 맨날 그냥 바베큐 파티만 하시잖아요. 이런 명란구이나 직접 여러분들 명란 젖을 사서 구워서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.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여러분 직접 만드시는 게 나아요. 예, 해서 드시면은 완전 여러분 인기 스타야. 최고의 술안주지. 별미. 명란이 뭐예요? 명란이 알이잖아요. 생선알 얘들아. 생선알이잖아. 이게 다 알이잖아. 동태, 명태 막 그런 데 있는 알 아니야? 생태 뭐 이런 데. 명태 뭐 생태. 하나도 비리지도 않네. 비릴 줄 알고서 좀 여러 번 데웠는데 이거 안 비려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 짜네요. 그냥 먹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마요 소스를 듬뿍 찍어서. 맛있어. 동네 GS에 저거 없던데 어떻게 구했어요? 교자는 냉동코너에 있고요. 이건 여러분 대게 딱지장이라고 최근에 막 장안의 이슈가 돼서 BJ들 개나소나 다 한 거 있잖아요. 유튜버들하고. 그거 옆에 있어요. 좀 앞쪽이에요. 아 근데 생각보다 이거는 제가 아는 맛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요. 이 교자가 진짜 맛있네요. 네, 이 안에 들은 내용물하고 겉에 이 바삭 꾸덕꾸덕하면서 바삭한 느낌이 좀 많이 살린 것 같아요.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